네, 다시 교재로 돌아왔습니다. 11.3 빌딩 어웹 서버예요. 요거 내용은 여기 파일 어디냐니까 많이 열려 있군요. 좀 닫아 놓고 보시면은 투두 웹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거기서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웹EX라고 하는 파일. 요 파일이 지금 웹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전에 없던 child spec이죠. 그러니까 얘가 슈퍼바이즈가 이걸 창조를 했어. 슈퍼바이즈 will generate a process. 그죠? 프로세스 이름이 뭐예요? 바로 to do web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텐데, 이 프로세스를 만들 때 참조하기 위한 거죠. 그렇단 말은 슈퍼바이저가 있단 말이고, 슈퍼바이저가 어디 있나요? 시스템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투두 웹 넣어뒀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투두 웹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차일드 스펙을 참조할 겁니다. 차일드 스펙의 내용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HTTP 스키마이고, 옵션은 폴트가 이럴 것이고, 그리고 플러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콜백입니다. 콜백 모듈. 콜백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죠? 카우보이를 위한 거죠. 그죠? 카우보이는 그럼 어디가 있단 말이잖아요. 카우보이는 어디 있나요? mixexs에 보시면은 카우보이가 들어와 있죠. 카우보이도 있고 풀보이도 있고 플럽도 있고 이렇게 쭉쭉 있죠. 이전에 봤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get 라고 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이고, 그다음에 포스트라고 하는 매크로예요. 매크로. 얘네들은 다 매크로들인데, 그럼 매크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매크로는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급 4년 차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 마치고 피닉스 수업 마치고 액토 수업 마치고 그런 다음에 매크로예요. 앞으로 이 과목뿐만 아니라 두 과목을 더 하고 난 다음에 매크로를 다룹니다.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수업 분량입니다. 한 과목당 일주일 정도 수업을 하니까 2, 3주 뒤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엔트리즈와 그리고 add entry 이렇게 되는데, post add entry라고 하는 요런 매크로가 동작하면은 얘가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요런 걸 만들어냅니다. 위에 있는 요런. 그래서 def p private do match 펑션 해서 post 이거 add entry 이거. 그러니까 요러한 매치예요. 여기에 대응되면 do 뭘 하고, 그죠? 또 여기에 매칭되면은 또 이렇게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내는 게 포스트 매크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네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달받는 데이터가 요런 데이터이면은, 그리고 포스트이고, 그죠? 이거 누가 이런 데이터를 전달하나요? 웹 브라우저가 카우보이에게 전달하는 데이터죠. 그죠? 카우보이에게 요런 데이터가 웹 브라우저로부터 전달되면은, 그러면은 카우보이는 요 콜백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이 콜백을 호출하고, 이런 콜백은 누가 만드느냐니까 EX 만들어진다는 거죠. 포스트라고 하는 매크로가 만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콜백이에요. 누구를 위한 콜백? 카우보이를 위한 콜백들이죠. 그죠? 카우보이를 위한 콜백들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어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카우보이라고 하는 웹 서버가 만약에 이런 add entry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니까 웹 브라우저로부터 받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는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하나요? 이런 add entry라는 것은 위에 주소 있죠. 주소에 add entry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주소에 add entry라는 것 보고, 그리고 뒤에 list라고 하는 것도 있고, 뒤에 또 title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key value, key value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list, date, title 이렇게 세 개의 키가 있고, value가 각각 세 개가 있는 거죠. 밥, 날짜, 그리고 dentist라고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기억나시죠? 그거랑 완전히 동일한 구조죠. 이러한 웹 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은 이 주소, 이 주소가 누구에게 전달되나요? 우리 웹 서버에게 전달되죠? 웹 서버가 누구예요? 카우보이잖아요. 카우보이가 이 정보를 보고,
요걸 실행하는 거에 add entry 해서 요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거 얘는 보니까 con에서 plug con의 patch query params con con을 받아서 con을 내놓죠. 그죠? 얘도 con을 받아서 뭔가를 내놓고 여기도 con을 받아서 뭔가를 내놓고 마찬가지 뭔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우리 카우보이가 여기 있는 이 네 줄을 이용해서 각기 con이라는 것과 list name이라는 것과 list name은 요거죠. 밥. 저 밥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볼까요? io inspect 해서 list name 하고 그리고 밑에는 title 하고 그리고 밑에는 data 아예 위에 con도 볼까요? 위에는 con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add entry를 호출했을 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웹 주소로부터 카우보이가 웹 주소로부터 주소죠 주소로부터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걸 이용해서 이걸 결정하고 그죠? 이 패턴 매칭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 add entry 용도는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요 네 가지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카우보이의 역할입니다. 카우보이. 카우보이의 work.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작업이 이어지는 게 뭐냐니까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도 이 자바스크립트나 노드나 이런 다른 웹 환경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로직이. 그런 다음에 이제 리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받았죠. 리스트 네임 받은 것 가지고 to-do cache server process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add entry를 호출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프로그램이잖아요. our core business logic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 add entry 방식 add entry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또 뭐예요? 또 카우보이 역할입니다. 어머나 예 됐습니다. 또다시 카우보이가 카우보이가 send back data to browser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여기서는 카우보이가 extract라고 해야 될까요? extract data 그럼 웹 브라우저의 리퀘스트라고 할까요? 리퀘스트. 그러니까 얘가 리스판드란 말이죠. 그죠? 이거 리스판드. 리스판스. 그죠?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만큼이고 리스판스를 처리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고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좋기로는 아예 이 비즈니스 로직만 따로 또 빼내는 것도 괜찮겠죠. 어쨌거나 뭐 빼내든 빼내지 않든 상당히 재밌죠. 왜 재밌느냐니까 웹과 관련된 부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구성했던 비즈니스 로직하고가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의 파일, 하나의 매크로 속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하나의 매크로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완전히 우리 비즈니스 로직만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완전히 웹 로직만, 웹 인터페이스와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웹 인터페이스로부터, 카우보이가 역할을 하는 것은, 카우보이는 이 웹과, 웹 서버와 우리 비즈니스 로직 사이를 연결하는 요런 작업. 그죠? 요런 걸 해내는 것이 주로 이제, 카우보이가 여기 플러커니라든가 요런 패치, 퀘리 파람즈라고 하는 블럭컨이라고 하는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펑션을 호출해서 이런 것들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런 것 여기는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맵패치예요. 근데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컨이죠. 얘도 아규먼트가 컨이고 또 아규먼트가 컨이고 그래서 컨을 이용해서 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블럭컨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그 필요한 정보를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게 제공을 하고, 그죠? 그럼 비즈니스 로직이 뭔가 뭐 작업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거랑 상관없이 또다시 카우보이는 또 다른 로직을 이용해서 답을 또 웹 브라우저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와 관련된 로직과 우리의 코어 비즈니스 로직이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카우보이가 그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말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삼박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구동하는 방식은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 사이 좀 달라진 그 외에 추가될 부분이 다른 건 없죠. 설명을 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엔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리 부분도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은 add entry이고, 그리고 get의 경우, get의 경우에는 entries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웹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죠?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은 뭐예요? 여기에 우리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또 웹으로서 리스판스와 관계, 리스판스죠? 얘는 리스판스. 그리고 적을까요?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 우리의 코어 로직. 그리고 얘는 웹의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는 카우보이가 처리를 하는 그거, 코어 비즈니스 로직은 우리가 짜놓은 거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보시면은 일단 엔트리를 불러오는 거는 우리 비즈니스 로직이고, 불러온 엔트리로 가지고 웹 브라우저에 적절한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죠? 웹 브라우저를 적절한 부분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얘는 웹 브라우저에 실제로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고, 그리고 잘 도착했으면 200이라고 하는 걸 받는 거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해요. 상당히 또 간단하고 짧고 간단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curl-d 해서 실제로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curl-d 하면 뭔가가 failed to connect to local host가 됐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걸 실행을 안 시켰습니다. 어떻게 실행시킬까요? ix에 s에 mix 이렇게 실행을 시킬까요?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뭐 되죠. 그러면은 error가 떴습니다. data does not exist and being evaluated web ex to do web ex의 63번째 줄 63번째 줄 라인에 그러네요.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트입니다. 그죠? 데이트 스펠링 그랬네요. 다시 동작하나요? 이번에는 예 동작합니다. 동작하고 있죠? 동작하고 있으니까 이걸 창을 두 개로 나눠서 다시 컷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이 컷에다가 꽤 느리네요. 왜 이렇게 느리나? 자, 여기다가 좀 전에 했던 클라죠. 웹서버스가 동작하고 있으니까 됐죠? 동작했습니다. 위에 뭐가 주름이 나타났어요? 나타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스펙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펙트 컨, 그죠? 리스트 네임, 타이틀, 데이트 돼 있잖아요. 제일 밑에부터 보는 게 낫겠죠? 요 데이트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덴티스트 요거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체 컨, 그건 여기서부터 위에까지가 다 전체 컨입니다. 그죠? 끝까지 나와 있죠. 그죠? 끝까지 나와 있고, pass info는 add entry. 그죠? 왜냐니까 add entry잖아, 우리 지금. add entry를 넣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그리고 앞면에 있는 것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unset과 nil 이것도 admin이 있죠. 그래서 일단 add entry 하고 그런 다음에 add entry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그걸 받은 게 없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200 오케이 이게 표시가 안 됐죠. 이건 언제 표시되나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con io inspector를 con 하게 되면 나타나겠죠. 요것을 쭉 내려가지고 밑에서도 또 con을 보면은 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와 위에 있는 경우 요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것도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테스트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요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entries 하면은 이전에는 add entry이고 지금은 entries입니다. entries는 뭐예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다시피 dentist, 뭐 school dentist 등등 있는데 요거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이전에 두 번 정도를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테스트에 지금 올린 거는 이 중에서 딱 하나 그렇죠? 하나 entries 지금 불러오는 것 마지막에 넣은 게 이거잖아요. 요거니까 요 부분 요게 지금 마지막에 올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실제 요또 파일을 열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웹 브라우저를 열어보면은 우리가 방금 올렸던 데이터들이 쭉 나타날 겁니다. 보시면 주소가 localhost 5454 entries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번째가 지금 막 올린 거고 이 위에 두 개는 제가 수업하기 전에 강의 녹화하기 전에 제가 먼저 테스트해 봅니다. 이해되시죠?